어쩌면 마지막이 될 오늘 이 트레일러를 마지막으로 끌고 나간다. 마지막은 아니지. 저희는 지난 7월 트레일러를 팔았습니다.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운동도 하면서 주말에 시간이 없고 또 남편 또한 일 때문에 캠핑 갈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. 트레일러는 못 쓰는데 매달 나가는 360불의 트레일러 보관 비용과 너무 오른 기름값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. 트럭도 기름 먹는 하마인데 트레일러까지 끌면 기름을 배로 먹었습니다. 캠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캠핑 갈 시간조차 없으니 작별을 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캠핑을 나갔습니다. 샌클레멘테 주립공원으로 가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탱크도 비우고요. 저와 제 남편은 정말 노동복이 터졌지요. 캠핑은 노동입니다. 마지막 선물이라고 캠핑 사이트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이제는 청소 타임입니다. 트레일러를 팔려고 그 많은 살림을 비우고 닦고 쓸고 몇 시간을 그렇게 노동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트레일러를 샀던 딜러십에 가서 계약을 하고 옵니다. 이분들이 어느 금액을 제안하고 팔리면 우리는 그 금액을 받습니다. 다른 수수료는 없었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금액보다 더 높게 팔아 수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. 달콤 쌉쌀한 감정들 잘 팔려야 할 텐데 아쉽구나.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 않다. 옆에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 트레일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3주 후 드디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.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 딜러십에 갔습니다. 5,000불을 더 지급하고 나서야 저희 손에서 벗어났네요. 트레일러 RV 절대로 경제적인 여행 옵션이 아닙니다. 이제는 또 트럭을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트럭은 좋은 카메라 기능에 파워도 좋았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름을 먹었어요. 좋았지만 큰 실수인 이 트럭은 다른 새 출발을 위해 보내주었습니다. 카맥스가 정말 가격도 제일 좋았고 빨리 처리를 해주었어요. 저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 텐트 캠핑도 가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려 합니다. 1년 반 동안 우리에게 웃음과 울음을 주었던 이 트레일러는 떠내보냈습니다. 어느 누군가 그랬어요. RV는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좋다고. 예전엔 이해 안 갔던 그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. RV나 트레일러를 구입하시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먼저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고 둘째로 절대 경제적으로 여행할 수 없다 이고 셋째 시간과 돈은 필수다 입니다. 미래에는 RV를 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